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 전도 중에 계신 이완 목사님과 서도성 목사님 그 일행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독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교회에서 있는 나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들어오도록 끝까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예, 거기까지. 지금 유럽에 유럽 지역에 모여 있는 형제자매들이 독일에서 모여서 같이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화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이 같이 전도 집회차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교회에서도 낮에 2시부터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에 사무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의인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게 해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당장 형벌하리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 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당장 굽게 하고 그 형벌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 이름은 분인나고 또 한 아내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 엘가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영적분에 보면은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크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분인나는 자녀도 많이 낳고 육신적으로 아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나는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분인나가 그 자녀를 계속적으로 생산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자녀가 없을 때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사실은 분인나는 한나 마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한나의 대적이 돼서 한나를 심히 격동해서 번민케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동시켰다는 것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렸다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그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콤플렉스가 됩니다. 그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그겁니다. 그 자기 마음의 아픈 상처를 계속적으로 건드립니다. 아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말씀을 봐서는 분인나는 남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가 멀리 뭐 외국 땅에 있다든가 지방에 있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한나 마음은 덜 상했을 텐데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한나 마음은 계속적으로 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가 이 분인나를 무슨 크게 대적을 했다든가 욕을 했다든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해서 음식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통곡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을 때 그 기대를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중얼중얼 거리기 때문에 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서 엘가나는 그 엘리 대상은 그 한나를 책망하니까 한나는 말하기를 내가 술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자녀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주목해 보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결국은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아마 한나는 마음속에 많은 번민과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는 이토록 큰 어려움이 주어지고 반대로 한나가 봤을 때는 분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걸까?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한 걸 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것이고 여기에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다짐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4장을 한 군데 보시죠.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한편으로 한나는 분인나가 부러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도 자식을 낳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지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상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 계시니까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련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악한 길을 이루는 사람을 보고서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여호와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분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나가 알아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위로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얘기해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자기 남편 그 엘가나 그 남편의 위로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없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에 남편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분인나가 여러 자녀를 낳고 한나를 계속적으로 격동시킨 걸 봐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한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마음의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게 마음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한나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주 많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이지만은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올보로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보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한나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한나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젖뗄 때까지 키우고 난 이후에 그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이행해서 그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 바치고 난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에서 한 기도가 사무엘상 2장인데 아마 한나가 처음부터 형통하고 잘 됐다면은 한나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에서 사무엘상 2장을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한다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격동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이 뿔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 입이 크게 원수들을 향해서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아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나는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 막연한 하나님을 실제로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서는 한나는 자기가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부터 또 아담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과정들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그를 그 말씀을 기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더 재인식이 되고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은 들어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반석은 불변성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한나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정말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전부 다 거짓이구나, 그걸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죠. 십계명을 달달 외웠을 겁니다, 한나가. 근데 새삼 이것을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럿이라면 길이 여러 개 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도 한 분이시고 주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도 한 권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 그걸 한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새삼 아주 피부적으로 이것을 느낀 겁니다. 아 진짜구나.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좀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이 들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경이 믿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한나는 이걸 새삼 깨달은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냐 모르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냐.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녀를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한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분인나가 자기를 얼마나 격동하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구나. 그걸 새삼 실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이게 사무엘상 1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세이 집에 가서 내가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이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해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한 명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첫 아들인데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을 했습니다.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감탄을 한 겁니다. 이야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 껍데기를 봤습니다. 껍데기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다 아십니다. 엘리압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았고 중심이 어떤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세의 제일 막내 다윗, 비록 양식이었지만은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이라고 말씀했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실 사람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다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다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음을 홀로 꿰뚫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도 하기 전에 다 안다 그랬습니다. 시편 138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셔도 낮은 자, 참으로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교만한 사람도 다 아시고 마음을 참으로 낮춘 사람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압니다.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내 생각도 다 꿰뚫어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내 행위를 익숙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눕는 것, 길 가는 것 다 보고 계시는데 한나를 안 보셨겠습니까? 한나를 다 보고 계셨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한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란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한나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것뿐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그걸 알은 겁니다. 한나가 언제까지 견디는지,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달아보신 겁니다. 아무리 격동을 시켜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아무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는 이 한나.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냐면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면은 그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소돔 고모라에 롯의 식구들이 살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뒤를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돌아보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롯의 아내가 하늘의 소망을 뒀다면 뒤를 안 돌아옵니다. 가장 경건한 롯의 아내였지만은 사실은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었던 겁니다.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음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후에 내가 축복해 주리라. 자, 그 사울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이래 7일까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겁니다. 축복해 주러. 그래서 7일이 끝날 즈음에 더 이상 못 참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실격자가 된 겁니다. 그 7일이라는 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인간 한계입니다. 7일까지 견디는 건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자기가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면은 자기가 저 들을 리가 없어요. 그 망령되었던 거잖아요. 그 사울은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배인 겁니다. 그 사울을 폐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면은 익김보다 경하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께 기대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계속적으로 호소할 때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준 얘기가 나와있죠.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과부는 아주 끈질기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셨구나. 그걸 한나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아주 험악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인데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낮추시는 작업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실 때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기대는지 안 기대는지, 중도에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한나는 막 끝까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사사기 3장 1절 36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롬은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일부러 남겨두신 이유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딱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박멸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기질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남겨두셨냐 하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마음이 세상에 기우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것을 알려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지,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알려하사.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룻기에서도 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나오미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으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두 명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고하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 둘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나오미가 아주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신앙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나 따라와 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이미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들 아주 너무 젊으니까 모압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계산돼 보니까 시어머니 따라가서 별로 좋을 일 없어요. 아마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어코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시어머니를 보고 이스라엘 땅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의 두 자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 막 띠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텐데 그 나오미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떠나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얘기 한 것도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완전히 작정을 한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여기에 룻기 1장을 보시죠. 룻기 1장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걸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신의 조건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보시고 정말 믿음 있는 걸 알고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한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달아보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가져왔던 성전 기명으로 술을 퍼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자를 기록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결국은 해석해주게 됐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메네 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뜻은 저울에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패한다 그런 뜻인데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벨사살을 피해버린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피한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줬잖아요. 자, 거기에서도 저울에 단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도무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런 일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참으로 달아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았는데 4절부터 보시죠. 사무엘상 2장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원리를 간단하게 묘사했는데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는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걸 실제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용사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활은 꺾어버리고 유족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게끔 이 많이 자녀를 잉태하는 자는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3장 2절. 3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 말한 대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벌리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45장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7절.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 사람은 낮아질 때가 돼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면 저 사람은 높아질 때가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요. 한 사람이 교만하게 굴고 교만해지면 아, 저 사람은 꺾이겠구나. 한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막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지면 저 사람은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춤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시려고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낮추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은 못 보시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망한 최초의 자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니까 하나님이 콱 꺾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바로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물속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고 그리고 참으로 낮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7장.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르다고 교만하면은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거꾸로 설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편 107편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로 거기에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거기에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기름는 광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이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낮아지고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만드시고 좀 잘 돼간다고 해서 교만하게 굴고 하면은 하나님께 둘러엎어서 완전히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은 강들을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되기도 하시고 옥토를 연밭이 되기도 하시고 또다시 광야를 또 옥토로도 바꾸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춘다 그랬습니다. 아주 사특한 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일일이 다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겸손한 자는 주님이 또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 눈 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 낮추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에게 주님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그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그 한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것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는 못 보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이도록 되어 있고 겸손한 자는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조금만 더 봅시다.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지구를 건물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기초를 놓고 이 지구를 직접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고요.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 거룩한 자들을 다른 번역들에서는 성도라고 말씀해놨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즉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는
허감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니까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요령껏 심판을 피해가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니까 그 악인은 악에 걸리도록,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고 허감 중에 처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자들, 구원을 받고 참으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발은 실족하지 않게 실제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은 주님이 지키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굽을 들여서 엉뚱하게 가게 만듭니다. 인생의 걸음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걷고 싶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길을 굽을 들여서 엉뚱한 곳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앞을 다 내려다보시기 때문에요, 그 위험을 다 피해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즉 연단은 하시지만은 실족은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족은 하지 않게 하시지만은 연단은 시킵니다. 군인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은을 단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그물에도 두시고 어려운 짐도 지게 만들고 허리에 두게 만들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고 완전히 짓밟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시켜서 나중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은 시키시지만은 실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은 하지 않게 하시지만은 연단은 시킵니다. 시편 94편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들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미끄러지는 건 쫙 미끌려서 그냥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이제는 실족했다, 넘어진다, 그렇게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언제 생각이 많습니까? 번민한 것이 많고 앞이 캄캄한 게 많을 때 막 생각들이 많아지죠. 그죠? 만사가 잘 돼갈 때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만사가 불통이고 어려울 때는 생각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요?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 말한 대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아마 구원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신 분들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미끄러질 만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언 지켜주십니다. 잠언 3장에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나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말 때에나 두려워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로 실족하지 않게 분명히 막아주시리라.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걸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길은 험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은 햇볕이 돋는 것처럼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의인의 길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점점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인생도 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몸에 등불이 눈인데 눈이 어두워지면은 자기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자기도 보이고 주변도 보입니다. 주님이 그 말 하시면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 속에도 빛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자기의 인생관도 흐려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마음 속에 우상이 딱 들어오면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형제자매가 귀한 줄도 모르죠. 성경도 안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우상이 없어지면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고 인생관이 아주 확실해지고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점점 밝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이죠. 당장 밝아지는 건 아니고 점점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 넘어졌으면서도 완전히 어두운 데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돌뿌리가 많고 악인의 길에는 아주 이 험난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넘어질 계기가 주어지면 그냥 확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8장 한번 뜯어봅시다.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안전하지만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되실 것이고 걸리는 반석,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걸려서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다. 잘못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한나가 말하기를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성도들의 발은 지키실 것이다.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의인은 빛 가운데로 인도받지만은 악인은 결국은 흑암 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했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을 더디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기 한 마리가 제 정면에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 잡았죠. 그냥 모기 한 마리가 사람에게 달려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얼마나 그 잘못된 겁니까? 옛날에 시저가 그의 친구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저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그대로 화살들을 쏘아라고. 그래서 위로 많이 쐈는데 조금 지나니까요, 그대로 내려와서 그 부하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화살 쏘면은 그게 자기한테 날아옵니다. 자기한테. 옛날에는 공룡이라고 하는 게 살았으니까 공룡하고 강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발 한 번 그냥 콱 밟으면 없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이건 올바른 사람 아니죠. 그 옛날에 한 시장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한다는 말이 당신 이 새끼 손가락을 보고 있어. 내가 이 새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종교 집회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이 손이 보이냐고. 시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크리스찬이 그분이 한다는 말이 예, 제가 당신의 손도 보는 동시에 당신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팔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당신의 새끼손가락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새끼손가락은 우리 집회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이 말 속에는 벌써 예언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땅끝까지 전해지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다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질그릇같이 저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말하고 비슷한 것이 시편 2편에 주님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완전히 부숴버린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말을 할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한나는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시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전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것까지도 미리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높이실 때 그분 안에서 자기도 높아진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같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을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떤 갑부가 매우 값진 예술품들을 수장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해서 아버지도 이제 죽게 됐는데, 임종 직전에 자기의 모든 예술품들을 경매로 붙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서 제일 먼저 팔때 자기 유화로 그린 아들의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로 붙여서 그거부터 팔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하고는 딴 얘기를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귀중한 예술품들을 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것이 유화로 그린 자기 아들을 그림이었는데, 경매로 붙이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값이 점점 낮아져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샀냐 하면은 그 집에 그 아들을 사랑하던 하인이 그걸 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유를 하자마자 이제 경매는 끝이 나고, 변호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한다는 말이, 이 갑부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기를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예술품과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넘긴다고 유언 남겼다고. 그래서 이 갑부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의 독생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사람,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 한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낮아졌다가 높아진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질 것이지만 그분이 높아지시고 그분이 대적을 산산이 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상 2장 말씀 속에서
한다가 격동되는 것이 없었다면 이걸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격동이 되는 일이 많고 마음의 쓰라림이 아주 오래오래 계속이 될 때는 그만큼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만사가 꼬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오래 지속이 돼도 그게 더 좋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봐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끝까지 달아보시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하기 수양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온전히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478장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어
마치겠습니다.